물어봅시다 순서입니다. 4.15 총선에서 대구 경북 당선자 가운데 초선 의원이 12명이나 됩니다. 그만큼 3선 중진이 된 김상훈, 윤재욱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. 박석 기자가 직접 만나 정치적 포부를 들어봤습니다. 미래통합당 김상훈, 윤재욱 의원은 3선으로 5선인 조영 의원 다음으로 선수가 많습니다.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등 중요 역할을 맡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21대 국회 후반기에 원내 지도부에 입성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좀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분간은 그간 몸담았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원내대표 경선이 있다면은 지역민들 또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황에 따라서 원내대표 직책도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. 준비 잘 하고 있겠습니다. 또 지역의원들의 힘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과 함께 12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의 정치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번 21대 당선자들이 정말 원팀으로 또 소통의 질을 개선해서 중요한 정치적 현안을 우리 팀플레이로 해결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. 거기에 우리 기대에 우리 지역의원들이 충족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통합당 내에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더 높아졌다. 우선 우리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 지도부와 함께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. 이와 함께 집권 여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 해결사 역할도 도맡아야 합니다. 그다음 이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그 마음을 모아야 되면 당연한 이야기고 필요하다면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와 함께 교감을 갖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좀 총의를 묶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우선은 뭐 묵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통합신공항 문제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지수원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침체에 빠진 대구의 민생경제를 재건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래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. TVC 박석입니다.